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림이에요. 오늘은 제가 가을에 하기 좋은 구운 크루아상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제가 왜 크루아상 메이크업을 할 거냐면 바로 에뛰드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구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좀 빵 같은 느낌의 색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운 크루아상이라고 이름을 지어봤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메이크업이랑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인스타그램에 좀 짧은 Q&A 할 수 있도록 질문 남겨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걸 읽으면서 같이 한번 겟레디인미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까요? 더 포션스 펩타이드 앰플! 되게 가벼운 타입의 앰플이라서 메이크업존에 간단하게 발라주기가 좋아요.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쓰는 크림도 계절에 맞게 바꿨는데요. 제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짠! PH드롭 필라그린 크림입니다. 이 제품은 콜라겐이랑 나노세라마이드, 장미꽃 오일이 피부의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일명 감탄 크림이라고 하는데요. 피부 장벽 크림으로 8시간 보습이 지속이 되는 임상 테스트에서 완료가 된 제품이에요. 스파츌러로 이렇게 떠서 엄청나게 꾸덕한 그런 장벽 크림이 아니라 보시면은 부드럽게 녹는 샤워 타입이에요. 보이시죠? 마무리로 얼굴에다가 발라주겠습니다. 굉장히 발림성이 좋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잘 발립니다. 귀걸이 자꾸 빠진다. 다 바르면은 매끄럽게 윤광이 돌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대학병원 교수진이 만든 병의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리얼 더마 크림이라고 해가지고 믿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좋긴 정말 좋더라고요. PH드롭 공식 쇼핑몰에서 무료 샘플 키트를 신청을 할 수가 있대요. 실제 판매가 되고 있는 미니어처 제품을 배송비만 내면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신청을 해보셔서 샘플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클라비 화이트 펄세이션 아이디얼 백스테이지 크림 라벤더 컬러. SPF가 30의 PA가 뿔뿔이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기능도 되고 자외선 차단 기능도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제품을 사용해서 피부의 톤을 좀 밝혀줄게요. 이렇게 보라 색깔이에요. 펄이 들어가 있어서 바르면은 광이 정말 예쁘게 돌아요. 오늘 귀걸이 한쪽 좀 빼야 되겠다. 이거는 마지막에 착용을 할게요. 홀리카홀리카 하드커버 라이팅 텐션 팩트 1호 웜 아이보리 사용을 해줄게요. 얼굴 안쪽에 먼저 쿡쿡쿡 찍어준 다음에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잘 펴발라줍니다. 이렇게 두 개를 들고 하는 건 뭐지? 거울을 들고 하면 되는 것을. 근데 이 쿠션이 진짜 얇게 발리고 커버력이 좋지는 않아요. 저의 인생템인 바비브라운 컨실러 사용을 해줄게요. 눈 밑에 요즘에 좀 잠을 3, 4시쯤에 자거든요. 그래서 다크서클이 좀 생겼어요. 제가 컨실러를 왜 여기에다 바르는지 아세요? 제가 교정을 했잖아요. 근데 교정을 하고 나서 여기 살이 좀 파였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좀 볼록 튀어나왔었는데 교정을 하고 나서 여기 살이 확 꺼지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약간 하이라이터 식으로 밝은 컨실러를 발라서 볼륨감을 좀 살려주고 있어요. 뷰티 블렌더로 잘 두드려줍니다. 저는 이 뷰티 블렌더에 물을 안 묻히고 사용을 해요. 뷰티 블렌더는 물을 묻으면은 별로인 것 같아요. 물을 묻히면은 내가 물을 바르는 건지 화장품을 바르는 건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다음에 네이처 리퍼블릭 파우더 사용을 해줄게요. 사랑! 일로와! 일로와! 자, 이제 눈썹을 그릴 건데 눈썹을 그리기 전에 Q&A를 하기로 했으니까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되게 재밌는 댓글 많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긴 머리랑 짧은 머리 다 해보셨는데 어떤 기장이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솔직히 긴 머리인 것 같아요. 아이브로우는 베네피트 거 사용을 해줄게요. 좀 할 수 있는 스타일이 많고 다양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서 긴 머리가 더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단발은 했을 때는 정말 만족스럽거든요.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스타일이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뭐 웨이브를 많이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자체가 짧다 보니까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연출이 한계가 있어서 저는 긴 머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제가 어제 구매해온 따끈따끈한 에뛰드하우스 플레이 컬러 아이즈 베이크하우스. 짠! 엄청 귀엽죠? 정말 색깔 구성 너무 좋지 않나요? 가장 밝은 아이보리 컬러를 사용을 해줄게요. 쇼핑몰은 언제쯤 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에림님 스타일 너무 좋아서 단골 될 것 같은데 쇼핑몰을 아직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유튜브랑 같이 하려고 하니까 좀 시간이 정말 제가 많이 없는 것도 있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준비를 하는 게 뭐 쇼핑몰을 어떻게 예쁘게 만들지도 고민이 되고 답변을 드리자면 아직도 준비 중이기는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오픈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나중에 저는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도 같이 갖는 게 꿈이거든요. 오프라인으로도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한번 바라봅니다. 두 번째 음영 컬러를 다시 한번 발라줄게요. 발색도 잘 되고 가루 날림도 좋고 색도 예쁘고 붙임머리 가격이랑 어디서 하시는지 궁금해요. 최애 맛집도 궁금합니다. 붙임머리는 이퀄 다이아몬드에서 했고요. 가격은 길이마다 다른데 제가 붙이는 28cm는 35만원 정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만약에 숱이 추가가 된다 하면은 개당씩 또 추가금이 붙고요. 한번 이렇게 붙였다가 나중에 뗐다가 계속 재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머릿결이 너무 좋아서. 나중에 또 이걸 붙이면은 그때는 가발 비용 없이 그냥 이렇게 붙이는 비용만 내면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크루아상이니까 붉은기가 많이 빠진 이 색상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깔아줄게요. 옷장을 정리하는 기간? 옷 정리는 어떻게 언제쯤 하시나요? 옷을 정리하는 기간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그냥 계절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을이잖아요. 가을이 되니까 가을 옷을 꺼내야지 하면서 그때쯤에 한번 크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딱히 안 하다가 계절이 바뀔 때쯤에 이제 옷이 필요하니까 그때 한번 싹 정리를 하는 것 같고요. 저희 오빠와 함께 옷장 정리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옷이 너무 많아져서 혼자서 정리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딱 진짜 구운 크루아상 느낌이에요.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 친구랑 메이크업 이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친구가 빵 종류 관련된 이름이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고민의 끝에 구운 크루아상이라고 지었는데 이 아이섀도우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색깔을 볼 때마다 다 잘 드시던데 혹시 싫어하는 음식이 있나요? 저는 가지 싫어해요. 저 진짜 가지랑 생당근은 토할 것 같아요. 몸이 거부를 하는 느낌? 그러니까 먹으면은 약간 몸이 뱉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 가지는 뭔가 그 물컹한 식감도 싫고 그 냄새, 특유의 냄새도 너무 싫어요. 그 당근은 제가 옛날에 눈 좋아지고 싶어서 생으로 먹다가 진짜 토할 뻔한 적 있어요. 정말 제 눈이 지금 구워지고 있는 느낌? 점점 물어있고 있지 않나요? 이 펄 섀도우 이거를 손가락에 묻혀서 눈두덩이 중앙에다가 오우 발라줄게요. 와, 이 팔레트 저 진짜 잘 쓸 것 같아요. 너무 괜찮다. 뷰러를 찝찝 찝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진짜 눈이 너무 잘 번지기 때문에 이 바비 브라운 거를 사용해줄게요. 이게 진짜 안 번져서 끄떡 없어요, 이거는. 슥슥슥 여기 팔레트에 있는 가장 진한 이 색깔 살짝
블렌딩을 해줄게요. 아, 이쯤 또 질문 하나 읽어야지. 아, 또 질문 너무 안 읽었어. 깜빡했어요, 화장하다가. 에림님은 헤어 컬러 중에서 꼭 해보고 싶은 컬러는 무엇인지, 이건 도전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색상이 궁금해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랑 커피 종류는 뭔지 알려주세요. 꼭 도전해보고 싶은 헤어 컬러는요, 보라 색깔. 진짜 진한 적색 보라 있잖아요. 이런 보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튈 것 같기도 하고 머리도 많이 상하겠지만 보라색 하고 싶고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아, 이거는 여러분 너무 어려운 질문인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수준인데, 저는 솔직히 먹는 건 다 좋아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아, 진짜 어렵다. 제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이거를 정할 수가 있죠? 옛날에 사실 저 먹방 하고 싶었어요. 먹방. 먹방 하면은 누구보다 잘 먹을 자신이 있어서 먹방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커피 종류는, 동네에서 배달시켜 먹는 커피집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서 드립커피 이렇게 그 큰 통으로 매번 이렇게 구입을 해서 먹고 있는데, 더치커피 원액 예가체프 그거를 좋아합니다. 마스카라 하기 전에 에뛰드하우스 이거 픽서로 눈썹을 고정시켜 줄게요. 헤어스타일 및 메이크업하고 옷 너무 잘 어울려요. 아나운서 같아요. 부럽네요. 20대 초반, 20대 중반 무슨 일 했는지 궁금해요. 20대 초반 때는 딱히 일을 안 하고 그냥 대학교 다니면서 알바하고 그랬고요. 20대 중반에는 유튜브를 했죠. 제가 4살인가 3살 때 시작을 했으니까. 쉐딩은 네이처 리퍼블릭 바이플라워 블러셔 시나몬 모카 사용을 해줄게요. 초중반에는 그냥 알바나 약간 이런 식으로 일을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알바 많이 했죠. 제가 대학교 때 자취를 했어가지고 그 자취방이 월세였거든요. 그래서 월세를 내야 하니까 알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봬도 은근히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어요. 한 달 생활비 알려주세요. 한 달 생활비는, 한 달 생활비 진짜 좋은, 돈을 되게 많이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하기가 너무 민망해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언니들도 보시지만 어리신 분들도 되게 많이 보시는데, 제가 한 달 생활비가, 한 달 그러니까 지출비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별로 좋은 본보기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저 언니도 많이 쓰니까 나도 많이 써야 되겠지 이러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쓰시면 안 되거든요. 많이 모아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면서 자린고비처럼 살 필요는 없지만 잘 모아야 합니다. 잘 모았다가 잘 이렇게 굴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언니의 최애 쇼핑몰은 어디인가요? 저의 최애 쇼핑몰은 리팝이랑 뿔롱드뭉시랑 히니크, 마르디, 오브제스트라는 네이버 스토어팜도 요즘에 저의 최애입니다. 그 다음에 에뛰드에서 이 아이 팔레트를 사니까 러블리 쿠키 블러셔를 공짜로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블러셔도 어제 데리고 왔는데, 러블리 쿠키 블러셔 진저 허니 쿠키입니다. 올해 가기 전에 이루고 싶은 에림님만의 목표가 있나요? 있어요! 살 빼는 거. 제가 필라테스를 하면서 3kg 정도 뺐었거든요? 2-3kg? 근데 지금 운동을 그만두자마자 3kg가 다시 도로 붙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앞자리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저의 그런 바람? 확실히 화면에서는 말라야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로 원하는 몸무게에 도달하는 게 저의, 진짜 제발 이번 연도 가기 전에 저의 목표? 이게 쪘다 빠졌다를 계속 반복하니까 약간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유지를 너무 잘 못하는 편이라서, 열심히 필라테스에서 돈 들여가면서 살을 뺐는데 다시 도로 찌니까 돈도 너무 아깝고 그동안 내가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슬픕니다, 여러분. 그냥 이제 홈트레이닝 하려고요. 에이, 무슨 필라테스야. 돈 아껴야지, 진짜. 아유. 삐아 래쉬 살롱 마스카라 CC컬 플랫 브라운. 에림님이 최근에 잘 쓰시고 좋아하는 섀도우랑 블러셔 추천해주세요. 이거 왠지 잘 쓸 것 같아서 이게 저의 최애 섀도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잘 썼던 거는 리치 팔레트랑 그 클리오 팔레트. 블러셔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랑 가방, 신발, 귀걸이 탑3 궁금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컨텐츠를 만들게요. 제가 매달 분기별로 좀 제일 좋아하는 최애 옷들? 그런 아이템들 소개하는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많은 뷰티 아이템 중 이건 꼭 필요하다 쟁여두고 쓴다는 아이템은? 땡큐파머의 화장솜인데요. 이게 네이버 스토어팜으로 구매를 하면은 80매짜리 3개에서 6천 얼마에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제품으로 클렌징도 하고 토너도 바르고 되게 부드럽고 자극도 없고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이 화장솜을 안 쓰면 뭔가 피부가 안 좋아지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이 화장솜을 제일 많이 재구매하는 것 같아요. 한 100몇 매로 해서 대용량으로 나오면은 대용량으로도 쟁여놓을 생각이 있는 그런 화장솜입니다. 요즘 우울한데 에리미는 우울하거나 잡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는지 저도 사실 요즘에 좀 우울했었거든요. 막 솔직히 말하면 살이 다시 찐 것 때문에 너무 우울했어요. 3kg 빼고 힘들게 그렇게 몇 개월 동안 빼고서는 다시 찌니까 진짜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우울한 것도 있었는데 우울할 때는 그 우울한 거에 대한 원인을 찾고 해결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냥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 솔직히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 저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없이 부정적일 수는 없잖아요. 뭐랄까 어쨌든 계속 살아가야 하니까 내가 기분이 좋을 만한 것들을 하려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좀 사랑을 듬뿍 받는 거. 저는 힐링을 할 때 두 가지를 같이 해요. 그냥 아예 한없이 집에서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힐링을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대신에 정말 나한테 스트레스 안 주는 나를 정말 좋아해주는 친구를 만나서 같이 놀다 보면은 그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큐티 안 해요? 제가 이 댓글 보고 진짜 식겁했잖아요. 최근에 큐티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랬는데 댓글을 읽고 그때부터 다시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언니 요즘 최대 관심사는? 독립하는 거. 독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요즘 저의 최대 관심사는? 집 알아보기. 에림님은 천사가 맞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토니모리 백젤 라이너. 요즘에는 막 배달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카페에 커피도 배달되고 막 이러니까 밥 시켜 먹고 그 다음에 밥 먹으면서 디저트 시켜 먹고 그러니까 하루에 먹는 데만 2-3만 원 쓰는 것 같아요. 에오님이랑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내시나요? 싸우기도 하세요? 정말 잘 지내셔서 부러워요. 에오님이랑은 3살 차이 나고요. 저희 오빠 성격 자체가 화를 내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일단 짜증도 많이 없고 화도 별로 없고 요거를 발라줄게요. 이렇게 기복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화도 많이 안 내고 화가 나더라도 그거를 막 이렇게 쏟아내는 스타일이 아니라 오빠는 좀 차분하게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오빠가 저한테 화내거나 화를 낸 적은 있지만 막 야!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에림아 앉아봐 내 양말 책상에다 올려놓지 말라 그랬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오빠가 얘기를 잘 하는 것도 있고 오빠 말이 틀린 게 없어서 싸울 일이 없죠? 솔직히 말해서 동생이랑 오빠랑 싸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오빠가 동생 괴롭혀서 싸우는 거 아닌가요? 밝은 펄 섀도우를 애교살에다 발라줄게요. 그리고 저희 오빠가 좀 순수한 것 같아요. 되게 소소한 거에 작은 거에 행복감을 느끼고 그냥 진짜 착한 선한 느낌? 집에서 오리고기에 와인을 마셨는데 그게 되게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아, 되게 작은 건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건데 되게 좋아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순수한 것 같아요. 저희 오빠가. 에림님이 갖고 있는 가방 궁금해요. 제가 이거는 가방 영상을 찍을게요. 립 제품은 어퓨 트루벨벳 립스틱 코스모 코랄. 최애 아이돌은 누구인가요? 요즘에는 최애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좋아요. 이효리? 이효리님은 아이돌이라기보단 이제 가수 같은 아티스트 같은 느낌인데 저는 저의 최애는 이효리예요. 이효리. 만약 대학교를 졸업하셨다면 무슨 과를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뷰티과를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레마 똥마 카레마 똥 똥마 카레 카레마 똥 똥마 카레? 저는 그냥 똥이요. 이런 컬러. 매트한 느낌의 이런 립스틱을 발라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모자를 한번 써볼까요? 자, 이제 모자를 써볼 건데요. 이렇게
핀을 빼주고 비는 뒤로 넘기고 오늘 제가 착용할 모자는 짠 이렇게 빵모자. 정확한 명칭은 마더로스라는 모자입니다. 그냥 쓰면 화장이 다 묻잖아요, 모자에. 그래서 이렇게 휴지 있죠? 여러분, 휴지를 한 장을 톡! 이렇게 톡! 한 다음에 화장이 묻지 않도록 앞쪽에다가 이렇게 대주세요. 그 다음에 모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마더로스 모자 쓸 때는 생머리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뭔가 프렌치 감성? 눈 밑에다가 점을 조금 더 포인트를 주었어요. 잘 구운 크로아흑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인스타에 질문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메이크업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또 한 번 더 Q&A 겟레디미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작은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